일본 너바 소식, 고고! 데미안 릴라드의 인내심이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우승을 할 수 있는 챔피언 컨텐더 팀을 원한다고 하네요. 이번 여름 마이애미 히트가 타일러 히로를 트레이드할 수도 있는 확률이 75%라고 합니다. 브라이언 스칼라브리니는 마이애미 히트와 감독 에릭 스포엘스트라가 벤 시몬스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네요. NBA 인사이더 쪽에서는 골스가 벤 시몬스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펀가이 카와이 레너드가 서부 컨파 4차전도 결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댈러스 매버릭스는 제이슨 키드를,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는 천시 빌럽스를 감독으로 임명했습니다. 마커스 스마트와 CJ 맥컬럼 간의 트레이드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다음 시즌 맥컬럼의 행선지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커스의 가드, 켄터비어스 칼드웰 포프가 무장 강도에게 금품을 갈취당했다고 하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1분 느바 소식은 여기서 끝!